2월 달에 53억 달러, 180억 달러가 적자가 났는데, 이건 외환위기인데 연간 130억 달러보다도 훨씬 두 달에 더 났다는 거예요. 중국에서 1월 한 달에 40억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.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사갔습니다. 우리는 가장 많은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이제 대만이 1등,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.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. 경상수지 적자가 1980년 그 통계된 이게 처음으로 40억 달러, 45억 달러가 오늘 아침 적자가 난다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외교, 국방,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.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. 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돼요. 맞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아니 국회에서 부결은 부결입니다. 그러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소 31명 내지 최대 38명이 반란표를 던진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지. 입학국에 또 싸워. 수박 어디가 있어요? 저한테도 수박이에요. 싸우는 게 아니고 쫓아내야지. 난 수박을 잘 먹어요. 좋아해요. 지금은 속감이 됩니다. 이낙연 나가라. 게시판에 하니까 지금 9만 정도 올라갔어요. 박지현 전 공동위원장 나가라. 이제 이러니까 이재명 너도 나가라 하니까 하루 전에 올라갔어요. 3천 명. 네? 3천 500명. 돈도 좀 올려줘야 돼.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.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, 이재명, 이 네 개 세력이 완전히 과학적 통합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. 맞습니다.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. 수박은 안 뭉치지 않나? 왜? 내일 걱정은 오늘 각오해서 해요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민주당은 야당 탄압에 대해서 단결해서 투쟁하는 DNA가 최고입니다.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잘 서는 DNA가 세계에서 최고예요. 이런 전당대회 보세요. 다 먹어버리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, 민생경제, 국방, 외교, 남북관계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상명하고 명령이 다 듣잖아요. 세상에 이준석, 유성민, 나경원, 범의 우리 불쌍한 안철수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고 하면은 안 된다. 왜? 지금 현재 반대하고 싸우면은 윤석열 대통령 각본 감독에 검찰이 주연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엑스트라인데 그 사람들이 좋을 일을 왜 우리가 안 할 거예요? 맞습니다. 절대로 판결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러나 개딸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자제해야 돼요. 그러면 안 돼. 이낙연도
박지원도 다 우리 식구지.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이보다는 미워잖아요. 그거 아니에요. 박지원이 아니에요. 네. 양감 탈모도 아니고. 저한테도 그렇다. 자. 양감 탈모도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을 먹기 위해서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, 이재명 세력이 뭉치자!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제발 싸우지 마라! 싸우지 마! 쫓아가서 우리가 싸우나? 수박이 싸우는 거지?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수박들이 절대! 수박들이 절대! 영상 스페인으로 된다고!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!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나? 수박들이 싸운 거니까 덤벼드니까 좀 아니 펀치를 때리는데 우리는 맞고만 있나? 제가 40분 하고 있는 거.